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생 교육원장 구미경입니다. 시흥시는 전 시민이 교육으로 희망을 꿈꾸는 도시, 지역과 시민이 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교육도시 시흥을 선포하고 다양한 교육적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올해는 교육도시 시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래교육, 교육노선, 교육기본권의 3대 추진전략을 주축으로 민선 8기를 이끌어갈 교육도시 종합계획을 재정립하고 K교육도시 시흥 브랜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안착을 위한 발전기인 만큼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시흥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26년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3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민선 8기 K교육도시 시흥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시흥교육정책 모델 연구를 시작으로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 요구 조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9월에는 교육도시 시흥정책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렴된 22종의 교육 데이터와 5년간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6개 설문조사 결과, 정책기획단 제안, 중앙정부 정책기조 등을 담아 민선 8기 교육도시 시흥 종합계획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2022년 진행한 시흥교육정책과제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로 진학과 미래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19개 동 대상 마을교육 요구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중고등학교는 교통불편이 교육도시의 장애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통학 문제 개선 등에 대한 다수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K교육도시를 실행할 종합계획은 이러한 시민의견과 데이터 분석, 전문가 제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시의 풍부한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립했습니다. 먼저 K교육도시는 미래를 누리는 교육입니다. 진로 진학에 대한 시민 수요가 높은 만큼 초중등 진로 체험부터 고등학교 진학, 직업 선택까지 어우르는 시흥형 진로 진학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시흥시청 내 332개 팀과 연계한 전문 직업군, 시흥시 사람책 535명을 활용해 찾아가는 진로 체험과 특강, 진로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중학교 진로 계열과 고등학교 진학 계열까지 연결해 60개 대학, 113개 전공의 대규모 진로 진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풍부한 교육 자원을 기후변화 대응, 먹거리 농업, 바이오 등 4차 첨단 산업, 전통문화예술 4개 분야로 특화해 국내 유일의 교육 콘텐츠 및 체험터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정책인 교육자유특구와 협업해 시흥형 마을교육특구를 구축함으로써 시흥에서 앞서가는 미래교육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집중지역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온 오프라인 교육노선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교육노선은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시 곳곳의 체험터를 셔틀버스 노선, 시흥시티 투어와 연계하고 체험터를 중심으로 버스와 지하철 노선 정보를 담은 교육도시 노선도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특히 K교육도시 시흥 노선도는 전국 최초 시도로 창의체험학교나 웨이브파크 실전 팟오플, K시흥 생존수영 등 교육 이동을 위한 맞춤형 교통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고등학생 등하교 지원을 위해 경기도 학생 통합 순환버스와 협업하고 자동차 공유 시스템을 접목하는 등 교육 이동권을 전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노선인 시흥 교육 캠퍼스 속은 여러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통합 보도화하고 시흥시청 20개 부서와 56개 홍보 매체와 협업해 시민이 시흥교육을 쉽게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시흥교육 방송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등교육도시 시민추진단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도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K-교육도시 시흥의 세 번째 목표는 교육기본권 확보입니다. 시흥시 초, 중, 고 입학준비금 지원과 더불어 교육공간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학교 복합시설, 문화예술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유초 등 돌봄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다문화 외국인 가족 한국어 교육,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학생 중점 교육 등으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생활권 도서관에서 누리는 전생의 주기별 인생학교, 학생 교사의 우울증 예방 및 정서 치료를 위한 마음 선생님 지원, 창의융합 인재를 키우는 아동대상 수학, 과학 놀이터 조성 등 교육도시 정책기획단의 제안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시흥시는 교육, 경제, 도시 기반, 지역 정책, 데이터 등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도시 시흥정책기획단의 컨설팅과 병행하며 시흥시 11개 실국 전 부서가 협업해 움직일 것입니다. 시민이 민선 8기 동안 K-교육도시 시흥에 살면서 스마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K-교육도시 시흥은 유초, 중고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교육에서 일자리까지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도시,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하도록 기본 교육 권리가 지켜지는 도시입니다. 교육이 시흥시민의 자부심이 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